언니 피부에서 각이 난다고? 어, 기름 졌어요. 기름 종이 해야겠다. 기름 종이 샀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오늘 피부 화장을 약간 촉촉한 걸로 했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기름 졌네요. 짜잔. 여기 스티커 뗐고, 이렇게 해서 이 사면 한 장씩 슝. 근데 기름 종이도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기름 종이를 살면서 써본 적이 없거든요. 기름이 잘안 져서. 근데 이거 기름 종이 왜 샀냐면, 그 피부가 내가 한번 뒤집어지고 나서 이제 방송할 때 중간중간 기름 종이로 기름을 닦아내야 된대요. 그게 기름이 되게 피부 안 좋다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이거 원 플러스 원이길래 싸서 샀음. 근데 기름 종이도 많더라고. 무슨 오일리한 그런 오일 형식의 기름 종이도 있고, 이거는 뭐라 적혀 있었냐면, 피지만, 수분은 그대로 피지만 강력 제거. 오일이라고 안, 오일이라고 적혀 있네. 아, 근데 이렇게 말고, 그 완전 오일로 화장이랑 기름도 지우고, 새로 피부 화장하는 그런 게더 많은 거예요. 기름 종이 안 좋다고요? 네, 6,000원. 이거 6,000원이었는데. 야, 화장이죠, 근데? 나 화장 그렇게 안 두껍겠는데, 화장이죠. 아니, 화장이 지워지잖아. 아니, 나 기름 많이 없는. 뭐야? 근데 화장이 묻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그냥 수정 화장 하기 전에 이렇게 지우고 그냥 다시 수정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 파데 유분기인 건가? 그치. 근데 얼굴에 기름이 그렇게 지진 않아요, 원래. 그냥 수정 화장 하기 전에 기름 종이를 지우고 할게요. 왜냐면 수정 화장할 때 계속 이렇게 펴 바르는 게안 좋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만 쓸게요. 그냥 쿠션 두드리기 전에. 그래도 피부가 그래도 화장으로 어느 정도는 가려져요. 여기에 좀 상처 좀 보이지만 화장해도 압출 상처가 남아가지고 상처보다는 그 뭐지 막 빨갛게 올라오는 거 그게 상처인가? 아. 자주 하는 거 아니면 좋아요? 여행 가실 때짐 싸는 꿀팁이요? 저는 여행 전날에 짐을 싸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성격이 바뀌었다, 진짜? 옛날에는 저 다주 언니랑 염선의 특, 양띵 언니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양띵TV가 특징이 짐을 미리 싸는 사람이 없을걸? 아니, 여행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싸. 근데 일찍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1시간 전에 보통 여행 갈 때는 비행기 탈 때는 보통 예를 들어 공항 버스가 있잖아요. 공항 버스 타기 이제 한 2시간 전. 준비 시간이 2시간 뒤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냥 그때부터 캐리어를 싸고 이제 짐을 이제 싸요. 근데 그때 맨날 후회해. 싸놓을 걸. 쌀 걸. 어제. 와, 쌀 걸. 그리고 저는 그건 있어요. 그래도 전날에는 항상 메모장을 켜서 메모장에 적어놔요. 메모장에 챙겨야 되는 거 맨날 적음. 메모장에 컴퓨터 메모장으로 적어 항상. 내가 핸드폰 멀티탭 항상 챙겨야 돼요. 멀티탭 여러분 여행 꿀팁 이거만한 거 없어. 멀티탭을 챙겨야 돼요. 리얼. 특히 방을 혼자 쓰는 게 아니다. 아니 혼자 써도 챙겨야 돼. 진짜 핸드폰 막저 멀리 충전된 호텔들 많거든. 진짜 이거는 무조건 챙기세요. 멀티탭 이거 진짜 개 그겁니다. 저 J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선택형 J인 거예요, 저도. 아, 근데 저 요즘은 성격이 아예 바뀌어서 무조건 챙기긴 해야 돼요. 나 저번에 제주도 갈 때도 무조건 전날에 짐다 챙겨놨었거든. 뭐 입을지 정해놓고 약간. 멀티탭, 뭐 예를 들어 화장솜. 나 이런 것도 다 적어. 뭐 파우치 그리고 화장솜 리무버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적어요. 저는 파우치 안에 뭐 들어있는지 적어야 된다고요? 아니 저는 필요 없어요. 왜냐 파우치가 이거거든요. 나 이거 잃어버리면 화장 못해. 왜냐 저이 모든 화장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이 그냥 화장품 이게 다야. 그래서 이거 없으면 화장 못 해가지고 그냥 파우치는 이렇게 다 챙깁니다. 근데 여행 꿀팁은 저거예요, 그냥. 그리고 솔직히 여행 꿀팁은 돈이 많으면 돼요. 왜냐? 없으면 사면 돼요. 여권이랑 지갑만 챙겨도 돼. 사실 가서 사면 돼. 여행은 옷을 많이 들고 가는 게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옷을 그 지역 가서 사는 게, 그 나라 가서 사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빈 캐리어로 갔다가 거기 현지 옷으로 사서 한국에 싹 들어와야지. 빈 캐리어로 가야 된다고. 괜히 뭐, 아, 이 옷은 미국에서 첫날에 입을 거, 이건 이틀 차에 입을 거, 이러고 막 챙겨갔다가 미국에서 캐리어 부족해서 가방을 사게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치, 화장품도 면세점에 미리 어플, 요즘 어플도 있잖아. 옛날부터 어플 쓸수 있었잖아. 예약해가지고 그냥 픽업해서 그냥 들고 가면 되고. 아, 나 가는 김에 나 쿠션 좀 면세점에 사야겠다. 만약 간다면. 바비 브라운이랑, 어? 이 새끼, 요 새끼를 사와야겠어. 존나 비싸네. 조르지오, 이 새끼, 존나 비싸. 이거 면세점 아니면은 다시 살 엄두가 좀안 나. 비싼 거다 사야 돼. 요거랑, 바비 브라운, 입생로랑, 잘 생각하자. 너 입생이야, 조르지오야? 잘 생각해. 두개 중에 하나만 사. 어? 면세점 몇백을 썼다고요? 근데 저는 화장품 사실 비싼 게 쿠션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 면세점에 틴트도 안 사잖아. 틴트 살 것도 없어. 틴트는 진짜 비슷한 거 같아, 요즘. 틴트 너무 비싼 거안 써도. 아니, 이것도 좋던데요, 라카? 라카 이것도 좋던데. 입생 뭔가 브랜드미 겹친다고? 저 입생 로랑 인간 같나요? 입생인간? 근데 뭔가 입생인간 하니까 뭔가 되게 허약하고 뭔가 이파리 같고 그렇네. 입생인간 하니까. 그쵸. 입생인간이니까 조금 약간 나풀나풀 막 이렇게 팔락팔락 거릴 것 같아. 향수 안 쓰냐고요? 저 향수 있어요. 향수 많음. 그래서 향수는 이제 안 사고 그냥 향수는 이제 집에 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쓰고 안살 듯? 2, 3, 4, baby. Got him look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저도 feel you, 너도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든 난 달라. 너만의 원. 날 믿어봐 한번. I'm looking for just for me. Oh, baby. 예민하던 나래리. 너 없이는 매일이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